안녕하세요. 천재 이 교과서의 4과의 further reading 더 읽기입니다. 이 부분 학교에서 시험범위 포함되면 반드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nalyzing personal language, 개인적인 언어를 분석하기입니다. 언어가 이제 개인적인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Language makes communication possible.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인 possible 써줘야 됩니다. possibly가 되면 가능하게가 돼서 가능하게도 무조건 틀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영어에서 이 자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보어는 형용사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Because these users,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share the same code, 똑같은 코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지만 does not mean that the code is exactly the same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이 점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야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야 12시 반까지 밥 먹고 와 그럼 12시 반에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 반까지인데 어떤 애는 12시 반에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야 12시 반까지는 와라 그 12시 20분에 오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One user is different from another.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사용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 그것, 즉 차이점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차이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을 둔다, studying these differences, 이런 차이점을 공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영어에서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ing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보통은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interested, ed를 쓸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설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주어가 되면 이 흥미라고 하는 interest라고 하는 흥미를 ed를 붙여서 되어지게끔 쓰는 게 맞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are interested in이라고 써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Interested in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가시죠. They analyze 그들은 언어를 분석합니다. 이 전문가들이겠죠. Used by different users 각각의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언어를 분석해 봅니다. 이러한 분석은 is possible because 거의 모든 사람들이 shows unique language characteristics 각각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앞에 있는 analyze에다 명사가 analysis로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z, z가 되어 있고 아래 있는 건 s가 되어 있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analyze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analysis로 명사화 됐을 때는 여기가 is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One person, 어떤 사람은 might use a certain word and phrase very often, 매우 자주, 빈번하게 특정 단어와 구문을, 문장을 쓸런지 모릅니다. Or have a different writing style,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훨씬 더 다른 글쓰기 시스템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죠. 어떤 경우에서는 이 사람의 언어는, 개인적인 언어는 so unique that experts can identify the writer document within a group of suspects. 그래서 독특하기도 해서 so that 용법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하다 체크 문서를 쓴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저 사람은 저런 표현을 잘 쓴다. 저 사람은 저런 단어를 많이 혼용해서 쓴다와 같은 특별한 그런 특징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In a criminal investigation 그래서 이제 범죄조사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 조사에서 the police 경찰은 can turn to these experts to analyze document
이런 문장, 이런 문서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종종 이어지다 보는 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Arrest the guilty suspect. 유죄, 즉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개인적 언어의 특성, 모두가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겠지만 그 중에서 좀 다른 점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의역되어 있고 예시로 들려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